안녕하세요. 미식가 채널 미식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아니, 저도 오늘 추석이라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고 예,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제 해서 이제 추석 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진짜 어제는 너무 좀 많이 힘들었던 건 아닌데 뭐 음식 준비하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추석이잖아요. 다들 이제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날이 약간 좀 쌀쌀해질 수도 있으니까 다들 환절기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뭘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냐면요 이제 영상 카메라 앞에 보이시는 이런 이제 과자들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카메라 켜봤어요. 네, 먼저 이거 이 앞에 잘려본 이거거든요. 바다 코코넛이라는 과자고요. 예, 뭐 롯데리아에서 만든 거고 이제 이건 제가 산건 아니고 이제 저희 아빠가 사오신 건데. 예. 사오신 건데.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재료 막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영양정보. 이거 다 먹으면 360칼로리. 안에 한 봉지 정도 들었을 거 이거는. 네, 큰 봉지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잘려 보이네요. 1번에 뭐라고 돼 있는지. 1번하고 1번에 1부분하고 2번 자체가 완전 잘려버리고 3, 4만 남아있네요. 말대로 이제 버터하고 이제 팥 앙금하고 이제 이 과자를 이제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이제 레시피라고 볼수 있는 거죠. SNS에서 SNS에서 이제 핫한 이제 레시피라고 되어 있네요. 가격은 이 정도 보통 사는데 보통 1분당 하면 아마 한 1,000원이나 900원 정도 할까요? 뭐 편의점 가면은 뭐 그거 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판매하는 데마다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보통은 1,000원에서 1,000 얼마 이상 하겠죠 이거 하나가. 예. 네. 저도 가끔 이런 거 사기는 사는데 좀 저렴하게 사는 편이죠. 아무튼 이제 다음 거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시겠죠?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달달하고. 다음 거는 이제 롯데 샌드라고 화이트 크림 깐트라는 제품인데요. 예전에 이런 쪽은 아니었는데 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롯센이고 이제 화이트 크림 샌드라고. 네, 안에 뭐 들어가냐면 화이트 크림, 뭐 코코아 분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네, 저 진짜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뭐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롯데제과에서 만든 거고요. 네, 뭐 이런 정도 들어가는 거는 뭐, 네,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코코아 분말이라든지 뭐 기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네요. 아무튼 뭐
이 정도인데 가격은 2,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이게 그람이 315g, 다 먹으면은 1,620칼로리 정도 되는 그런, 네, 그 정도네요. 대부분 뭐 대부분 이제 보면 다뭐 지방은 대부분 다 높잖아요. 뭐예요? 예, 영양만 보시면은 이제 지방은 거의 다 높게 나와 있어요. 포화지방 45%, 일반 뭐 지방 24%, 해수지방 0.5% 미만에 돼 있고요. 이런 건 대부분 지방 다 높죠. 먹고 나서 운동 그런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예. 이제 어디서 구입했냐면은 이제 산마트, 이제 마산에 산마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좀 저렴한 데 있어요. 거기서 구입한 거예요. 세일할 때만 좀 저렴하긴 해요. 그리고 뭐 세일한 품목이 이제 뭐 거의 다르다 보니까 거의 매주 수목마다 세일하는데 이제 달라요, 품목 자체가. 뭐 어떤 때는 뭐이 제품, 어떤 때는 또이 제품 해가지고 또 다양하게 새로운 제품 같은 걸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데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가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것도 더보기란에다가 싹다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보로라는 이제 크라운 제가 제품이고요. 소복이라고 소보로. 네. 근데 만든 데는 좀 다르네. 페미니 식품이라는 데서 만들었고 판매가 이제 크라운 제가구나. 네, 아무튼 뭐 여기 보면 원 재료명 다 있죠. 뭐 어쨌든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뭐 조명이 살짝 약간 반사되는 느낌이 많이 나네요. 어쨌든간에 지금 어제 이제 네, 뭐, 대부분에 들어가는 건 다, 밀가루는 다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밀가루 들어가고, 뭐, 설탕 들어가고, 셔틀링 같은 거, 뭐, 동물성 유지, 뭐, 식용유 같은 거지, 팜유 같은 거, 뭐, 전란액이라든지, 뭐, 물엿 가공부터, 뭐, 당류 가공품, 코코아 분말, 뭐, 산도조절제 거의 기본으로 다 들어간 것 같고, 예, 뭐, 효소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옆에 보면은 영양정보라고 돼 있고요. 이게 240g이고, 한 봉지에 145칼로리고, 이게 총 중량은 1000? 전부 다 보면 1160칼로리 정도 되죠. 코코아 파우더, 뭐, 슬라이스 아몬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 작게나마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1,980원 주고 샀고요. 좀 저렴하게 샀어요, 이것도. 네, 제가 이것도 따로 이제 뭐지 다 올려 놓을 테니까 거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것도 이제 같은 데에서 구매했어요. 여기하고 또 산마 그 산마트라는 데서 구매했어요. 말이 제가 잘못 나와가지고, 예. 네, 롯데가 아니고, 잘못 나왔어요. 이제 마산 산마트라는 점에서 구매했어요. 아무튼, 이제 밖에, 이제, 고양이, 새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아무튼. 예, 네, 가끔 와가 들리긴 해요. 여기가 이제 길고양이들이 이제 가끔 지나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서 이제 평일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들 아무튼 편히 쉬시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 빠이. 다음에 봬요.